박정진의 인류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인간이 의미를 찾는 동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은 각자가 무슨 자기 삶을 어떻게 회고하기도 하고 규정하잖아요. 내 삶이 좋았냐 나빴냐부터 여러 가지로 이제 자기 삶을 회고하는 또는 반성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따지면 어떤 의미를 찾는다는 거죠. 의미. 인간은 의미를 찾는 동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흔히 우리 여러분 잘 아다시피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잖아요. 사피엔스. 그걸 사피엔스, 사피엔스 하면 더 하죠. 이게 학명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 네안데르탈렌시스가 있기 때문에 이랍니다. 호모 사피엔스라는 뜻은 뭡니까? 지혜의 인간이죠. 그렇죠? 지혜의 인간. 지혜로운 인간이다. 이렇게 이제 사실 스스로 자화자찬한 거죠, 인간이. 과연 얼마나 지혜로운가는 전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인간이 스스로 붙인 이제 학명이 호모 사피엔스가 이제 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보다 흔히 지혜의 인간 이렇게 말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생각하는 지혜는 맞는데 흔히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각하는 동물이다. 다 아는 말이죠. 아니, 인간이 동물이라는 거 누가 모르냐?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흔히 우리가 동물이 이제 애니멀인데 영어로 애니멀인데 사피엔스라 그래 놓고 자기를 자꾸 규정하니까 이게 인간이 동물로부터 진화했는데 마치 동물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이제 행세를 합니다. 그런 행태를 또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자면 기독교의 성결주의 같은 거 아주 하나도 흠이 없이 오염되지 않는 성결한 존재 이런 성결주의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결주의는 굉장히 불편할 뿐만 아니라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마치 인간이 배설도 안 하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처럼 느끼게 하거든요. 그게 일종의 자기 기만 아니에요. 기만이고 위선이야,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그게 위선적이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는 거야, 결국은. 뒤로는. 앞으로는 선한 체 하면서 뒤로는 나쁜 짓을 한단 말이야. 근데 왜 그게 된 뭐냐? 생각하는 동물이라는 걸 이제 스스로 부정하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거야. 우리가 동물로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기 가족들에 대한 이제 보호 본능. 그리고 또 일정한 자기 영역 있죠. 삶의 영역이란 게 자기 공간, 일정한 영역을 확보를 해야 돼. 자기 공간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야, 인간이. 호모 사피엔스라도 자기 공간이 있어야 돼. 자기 공간, 자기 가족. 이게 다 동물적인 거야. 인간이기 때문에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오히려 호모 사피엔스에서 인간이 동물이라는 걸 이제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생각하는 게 인간은 의미를 먹고 사는 존재이다. 이렇게. 의미를 먹고 사는 존재이다. 이 의미를 먹고 산다 하니까 흔히 먹는 거는 모르겠죠. 입으로 먹는 걸 생각하는데 뇌도 먹어야 돼. 매일 입으로만 음식만 먹으면 안 된단 말이야. 인간은 뇌로 무슨 의미를 먹어야 돼. 예를 들면 여러 사물이 흩어져 있는데 내가 의미를 주지 않으면 그 사물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자, 의미라는 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건가 하면 사물이 있죠.
사물이 있어요. thing이 있단 말이에요. it. 이게 it라 할 수도 있죠. it. 있는데 의미가 안 주면 nothing이 된다. nothing. 이게 의미가 없으면 thing이 nothing이 되어버려요. 아무 의미가 없어. 내가 의미를 줄 때 그것이 막 그 살아있는 것 같고 그것이 존재하는 것 같고 또 뭐 의미를 주기 때문에 사랑하고 하잖아요. 그 의미를 안 주면 뭐 그 인간을 규정할 수가 없죠. 이게 뭐 다른 어떤 말보다 의미를 먹고 사는 동물이다. 의미를 찾는 존재다. 이런 거죠. 여러분, 의미라는 걸 이제 한자로 이제 보면 의미에다가 만미자입니다. 의미를, 이거는 만미자죠. 맛을 나타내는 거야. 맛. 또는 멋을 나타내죠. 그게 뭐 음식은 맛이고, 정신적인 것은 멋이죠. 근데 의미의 자는 음자 플러스 마음이죠. 참 저는 뭐 이 여러 한자 이 말 중에 이게 의미의 자가 참 저는 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소리 음자와 이 소리 음자잖아요. 소리 음자와 마음심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소리 그 아주 쉽게 말하면 소리를 듣는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소리라는 게 뭐 이 자연계 전체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소리라는 게 일어나잖아요. 꼭 사람이 말하는 것만 소리가 아니고 뭐 하여튼 자연계에도 자연계의 말이 있잖아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소리와 합쳐져가 의미가 되는 거예요. 물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소리 철학이 있습니다. 소리 철학이라는 걸 제가 집대성을 했죠. 소리 철학이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이것이 그 소리 철학으로 완성된 철학적 체계로서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의미를 따질 때도 이제 소리 음자가 소리와 마음이란 거야. 마음의 소리. 결국 우리가 마음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의미를 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마음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의미를 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인간은 마음의 소리를 듣고 그 다음 뭡니까? 그 마음의 소리를 듣고 의미를 아는데 그 의미 자체는 말로 안 될 수도 있어요. 내 속으로만 의미라는 게 아직 그 내 속에 있을 수가 있어. 이 말로 돼야 되죠. 말로. 말은 이제 바깥으로 내뱉는 거죠. 그죠? 의미를 바깥으로 내 말이 있어야 됩니다. 말이. 그래서 결국은 의미라는 것은 내 속에 마음에서 생성돼도 결국 말로 될 때 그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말. 말이라는 게 뭐 이게 말이라는 게 이제 음성 언어도 있고 소위 그 문자 언어도 있잖아요. 음성 자체를 하나의 기표로 사용하는 게 이제 음성 언어죠. 이제 음성 언어 문자 언어인데 음성 언어가 먼저죠. 먼저. 근데 말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에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즉 사물이나 사건에 이름을 붙이는 거죠. 말을 한다는 건. 어떤 그게 뭐 어떤 정태적인 뭐 예를 들면 사과가 있다 할 때 그 사과 정태적으로 있는 사과이든 아니면 열심히 달리든 마라토너가 있든 간에 그건 하나의 사건이죠. 사물이든 사건이든 간에 그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아 누가 뛰어갔다 이렇게 그 문장 구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게 이제 의미를 먹고 사는 존재이다라는 것은 뭐 좀 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이제 말을 하는 존재이다. 이런 얘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
내가 의미를 줄 때, 의미를 줄 때, 모든 존재가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그, 이 마음, 여기 이제 그 마음심이 있죠. 마음의 소리. 마음의 소리를 듣는다 했는데, 그 다음에 물이라는 게, 지금 이야기한 게 사물 사건이죠. 심물이 같이 있는 거죠. 그죠? 심과 물이 만나가지고 이제 뭔가를 이제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모든 활동을 이제 심과 물이 플러스된 이제 활동이라고 바라보면서 이제 심물학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철학에서 그 심물학, 이라는 이제 용어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마음과 몸이, 우리말 마음과 몸이 하나라는 걸 이제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이 의미라는 것이 소리에서 파생되었지만은, 소리로부터 일어난 거지만은 결국 그것을 언어화해야 되고, 그 언어는 사물과 더불어 살아갈 때 어떤 이름 붙이기와 결부됩니다. 자, 그 이름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실체가 되는 거예요, 실체. 내가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실체가 아니야. 그냥 규정할 수가 없어. 그냥 있어, 그 사람이. 실체라는 건 내가 눈으로 보고 꽉 손으로 잡는 걸 얘기하죠. 우리 언더스탠드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언더스탠드. 파쉐, 이런 것도 전부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는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게 눈과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것은 실체가 아니야. 뭔가 그냥 존재야. 그냥 있어. 흩어져 있는 존재야. 그럼 결국 뭡니까? 우리가 실체화했다라는 것은 존재는 아니야. 내가 그것을 취한 거에 소유에 불과해. 실체라는 건 이제 결국 이제 내가 소유한 것, 사유한 것이면서 동시에 소유한 것이야. 우리의 사유는 왜 해? 사유는 왜 한 것 같아? 사실은 사유는 이미 소유하기 위해서 사유하는 거예요, 사실은. 소유하지 않으려고 하면 사유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이 언어가 이제 이 소유, 사유가 소유와 이제 같이 가는 건데, 우리가 흔히 그 이 소유적 언어는 대개 일상어에 많습니다. 뭐 그 뭐를 갖고 싶다. 그 영어로는 got, have 이런 거죠. got. 요즘 특히 그 got, got, got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have. 이게 거의 다 뭐 밥 먹듯이 들어갑니다. 뭐. 그게 이제 그 소유의 시대라는 걸 이제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우리가 뭐 소유적 존재라는 걸 벗어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뭐 소유를 해야 먹고 사니까. 살고 또 소유를 할 때 그 존재가 실제로 절실하게 느껴지죠. 내가 소유를 하지 않으면 있기는 있어도 그게 뭐 별로 확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그게 사유가 소유이고, 사유가 소유이고, 근데 이게 뭐 결국 뭐 철학이 되고, 오늘날은 뭡니까? 이게 또 과학이 된 거 아닙니까? 과학이 됐는데, 근데 인간의 사유 중에 소유를 하지 않는 사유가 있어요. 이걸 이제 흔히 뭐 존재적 사유라 그럽시다. 편의상. 이게 뭐 독일어는 자인스텐켄이라 그러죠. 존재적 사유라는데, 존재적 사유는 이게 사유, 소유, 이게 이제 사유와 소유 같죠, 그죠? 근데 이 철학이 보통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이 됐어요. 과학이 되는데,
철학 과학으로 이렇게 왔는데 인간의 언어 중에는 소유적 사유가 아니라 존재적 사유를 하는 게 있다고 이게. 이게 이제 이게 뭐 이걸 소유적 사유라고 이야기합시다. 소유적 사유 같은 거죠. 소유적 사유와 존재적 사유가 있어. 근데 존재적 사유를 하면 같은 사물을 바라보더라도 달라져요. 물론 대상이죠. 존재적 사유를 하는 사람도 그 꽃을 보면 꽃을 대상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대상으로 두지 않아. 이게 이제 시가 돼요, 시가. 시가 되는 거죠, 시가. 시가 되죠. 그러니까 시인들은 소유적 사유에 뭐 출발은 소유적 사유 할 수 있어요. 뭐 꽃을 보고 꽃이 아름답다 갖고 싶다 이래 할 수 있는데 시인은 결국 소유적 사유에 머물지 않고 존재적 사유로 전향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대상 처음에는 대상으로 바라보았다가도 다시 그 단순한 대상이 아니고 자기와 같이 느껴져. 그게 뭐 그걸 뭐라 그럽니까? 상관적이 되죠. 상관적. 마치 뭐 자기 몸의 일부처럼, 자기처럼 느껴지는 거죠. 주체와 대상이 아니라 서로 자기야, 자기. 그래서 이제 시를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언어를 이제 사유가 이래 보면 언어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점에서 시인들은 언어를 가지고 시를 쓰고 또 리듬, 시라는 게 이제 결국은 이제 운율을 즐기는 거거든요. 운율. 운율을 즐기는 것은 이것은 또 결국 우주적 파동, 울림을 즐기는 거 아닙니까? 울림. 뭐 공명. 이걸 요새는 뭐 공감까지 하잖아요. 전율 이런 것들 같아죠. 시라는 게 운율이 있고, 운율은 뭐 자연계 전체로 얘기를 하면 파동이지, 일종의. 파동인데, 이 파동은 시로 봤을 때는 울림이라 볼 수도 있고, 공명이라 볼 수도 있고, 공감이라 볼 수도 있고, 심하게는 전율을 준단 말이야, 전율. 마치 락 페스티벌에 가서, 그, 락 페스티벌에서 그냥 도취돼가지고 막 그냥 온몸이 전율에 흠뻑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도 좋은 시는 그런 전율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주적 공명에 합류하는 것이 되죠. 합류하는 게. 그래서 그, 여하튼 뭐, 이렇게 소유적 사회 존재에서 완전히 이분화 해가지고 뭐, 딱 그, 이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볼 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이거 다 이제 인간이 하는 거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이렇게. 1, 2가 왔다 갈 수 있어요. 근데 인간 개인이 있어도 그래요. 사실은 뭐, 사업가가 뭐, 하여튼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온갖 수단을 활용해가지고, 결국 만이라는 마지막 목적물, 우리 성취를 하죠. 근데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뭐, 그 돈만 뭐 바라보고 사는 건 아니죠. 인간은 꼭 그것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은, 소유적 사유를 하고도 은유력 사유를 동시에 합니다. 동시에. 근데 결국 그건 이제 소유든 은유든 간에 결국 인간은 이제 의미를 이제 먹고 사는 동물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라는 게 뭔가, 의미. 이거 의미에서 발생해서 그게 철학도 되고 과학도 되고 시도 됩니다. 즉, 의미가. 크게 보면 의미가 일어나죠. 의미가 일어나야 되죠. 의미가 일어나야 시도 되고 철학도 되고 과학도 되는 거죠. 이 의미가 인간 삶의 원천이죠. 그 의미가 있어야 결국 삶이라는 게 뭐예요? 삶이라는 게. 삶이라는 게 살 맛이 나야 되겠어요. 의미라는 게 아까 밑자 있죠. 의미. 한 자를 다시 써.
B죠. 그 의미를 좀 더 이제 그 삶의 그 전체성, 총체성과 바라봐서 해석을 하면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살맛이라, 살맛. 삶은 살맛이 나야 돼, 살맛이. 그래서 그 이 현대인이 복잡한 기계적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소유적 사유 이 부분이 너무 프로테지가 많아.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대개 보면 이게 뭐 한 90% 정도 되고 이게 뭐 10% 된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90대 10하면 너무 이제 기울어지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뭐 90대 10, 80대 20, 뭐 70대 30, 60대 40 이래 있죠. 나눌 수 있잖아요. 백분율로 보면. 근데 대체로 현실적인 삶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뭐 그 소유적 사유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소유적 사유가. 보다 뭐 시인적 사유라는 사람은 이제 60대 40이 정도까지 가겠죠. 그죠? 일반적으로는 뭐 70대 80 이선에서. 소유적 사유가 7, 80%, 뭐 90% 가는 사람은 좀 심하죠. 약간 이럴 경우에 좀 비난을 받죠. 분명히 비난 받습니다. 여기는 조금 이제 그 뭡니까? 사회적 생산이 떨어진다고 이제 또 비난 받을 수 있죠. 90대 10이나 60, 40까지는 비하는데 대개 80대 20, 70대 30 정도로 이제 소유적 사유대 존재적 사유가 이제 분포되면 사실은 좋죠. 그렇게 되면 이제 오히려 뭐 그 일상생활을 잘 영위하면서 때때로 어떤 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삶의 맛을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 뭐 돈 세는 재미로 사는 사람도 있다 합니다. 돈 세는 재미로 그 재미가 대단하대요. 그러나 뭐 돈만 세면 뭐랍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결국은 의미, 인간은 의미를 먹고 사는 동물이다. 근데 의미를 먹고 사, 의미 속에서 시도 나오고 철학도 나오고 과학도 나오는데 결국 이 삶은 살맛이 나야 되고 살맛을 일으키려고 하면 사랑을 해야 돼, 결국은. 뭐 어떤 사랑인지는 뭐 각자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근데 살맛이 나려면 사랑을 해야 돼. 흔히 뭐 사랑을 하면 예뻐져 이런 말이 있죠. 누구 만났을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얼굴에 광채가 나고 생기가 나고 뭐 이렇게 활달해지면 말이죠. 우리 대충 말하세요. 저 애인 생겼어 이런 말하죠. 그 마찬가지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사랑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있지만은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맛이 나는 거죠. 그게 의미를 먹고 사는 존재의 그 이 마지막 귀결점이죠. 살맛이 나야 된다. 의미라는 게 단순히 의미가 아니고 삶에서 살맛이라. 의미라는 게 총체적으로 살맛이 나야 되고 살맛이 날려면 결국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기를 위해서도 사랑을 해야 돼. 근데 뭐 자기를 위해서 사랑한다고 잘 안 되죠. 자기만을 위하려고 그러면 사랑이 안 되죠. 근데 거기 이제 사랑에 이제 모순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순이 있는데 그러나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남을 사랑해야 돼요. 자기. 왜? 남은 또 다른 자기니까. 자기를 위해서 남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남은 왜? 또 다른 자기니까. 나가 남이 되잖아요. 나는 나고 상대방은 남이니까. 나가 남이야. 그래서 그 남을 사랑할 수 있어야 사실 의미가 막 발생하는 거야. 남이라는 게 꼭 사람이 아니어도 돼. 어떤 사물, 꽃, 뭐 산과 광, 뭐 모든 게 다 될 수 있어. 만물이 다 될 수 있어. 결국 만물을 사랑하는 마음에 들어갈 때 자기의 살맛을 느끼게 된다. 말씀드리고 그것은
사실은 의미를 묻고 사는 동물로부터 파생된 것이다. 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고 욕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뭐 인간이 의미를 먹고 사는 동물이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